안녕하세요. 가수 신유미입니다. 여러분들 저를 프로듀스 101의 시즌2 보컬 트레이너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. 사실 제 본업은 가수예요. 6월 중순에 제가 작사하고 작곡한 제 EP 앨범이 나올 예정이에요.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. 딩가스타 앱에도 제 곡이 실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노래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노래 연습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여러분들 노래 어디서 좀 불러봤구나 라는 얘기 다들 듣고 싶 싶으시죠?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 것이냐? 제가 앞으로 하는 말들 잘 쫓아와 주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어디서 노래 좀 불러봤구나 라는 얘기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노래를 잘하려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?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. 자신감이 있어야 목소리의 장점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쟤 좀 노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두 번째는 노래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. 노래를 들을 줄 안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많이 듣곤 해요. 하지만 노래를 잘 부르려면 가사뿐만 아니라 멜로디 그리고 반주까지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. 이 등가스타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주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노래하실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반주도 화성과 리듬을 나눠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. 가사도 마찬가지죠.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 안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. 그게 바로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. 음악을 잘 들을 줄 알게 되면 내 목소리에 맞는 노래가 뭔지도 잘 알 수가 있게 돼요. 그리고 내 목소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. 음악을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어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. 데뷔한 많은 친구들이 5년, 6년씩 그 연습생 기간이 필요한 이유 바로 그만큼 자신의 실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. 가장 중요한 것, 연습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. 오늘은 사실 좀 막연한 얘기죠.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귀담아서 노래에 적용시켜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디서 노래 좀 불러봤구나 라는 얘기 꼭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첫 번째, 노래는 자신감이다. 두 번째, 노래를 잘 하려면 음악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. 세 번째,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. 참 쉽죠?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가수 신유미였고요.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